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예초기에 이제 자가정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예초기에 점화코일, 이그니션 코일이라고 하죠. 점화코일 간극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다 기술이고 본인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자가정비를 하시게 되면은 수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 눈치가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가정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용쓰리 채널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이그니션 코일이 뭐냐면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 엔진이 회전을 할 때 얘는 배터리가 없는데 전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요거예요. 이제 엔진의 플라이휠이 돌면서 여기 플라이휠에 자석이 붙어 있어요. 여기로 그 자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회전을 하면서 여기서 전기를 발생을 해요. 전기를 발생시켜서 요렇게 여기 점화 플러그가 끝에 매달려 있죠. 점화 플러그에서 전기 불꽃을 튀겨주는 거예요. 이게 점화 코일. 이그니션 코일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요거를 그냥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극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적당한 간극을 맞춰서 장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용하시는데 뭔가 내 거는 전기가 잘 안 튀는 것 같아. 시동성도 별로 안 좋고 너무 오래된 기계, 뭐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태가 좋은 엔진에는 이건 손볼 필요가 없어요. 조금 오래된 기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이제 녹이 생겨요. 녹이 생기고 이제 얘가 뭐 먼지나 이물질 이런 걸로 인해서 닳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플라이휠하고 극이 이렇게 벌어져 버리게 되면은 전기가 잘 안 생겨요. 전기가 발생이 잘 안 되겠죠. 그럴 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조정하는 방법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굉장히 쉬운데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아, 요거 할 때 필요한 거 요런 명암. 명암 한 장 있으시면은 충분합니다. 자, 일단 예초기 커버를 분리를 해요. 자, 요렇게 커버를 분리를 하면 요거. 요게 이그니션 코일이에요. 요 밑에 보시면 요게 지금 플라이 휠이고 요게 이그니션 코일. 플라이 휠이 요렇게 자석이 붙어 있어요. 자석. 자, 이걸 일단 빼보고. 자, 여기 위 아래 요렇게 두 군데에 지금 볼트가 연결돼 있어요. 볼트를 풀어주세요. 이때 볼트를 다 풀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점화 코일 자체가 조금 움직일 정도로만 살짝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점화 코일이 이렇게 움직일 정도, 요 정도만 풀어주시고, 자, 아까 이렇게 명암 하나 준비했죠? 명암을 반으로 잘라야. 자, 이렇게 명암을 잘랐어요. 명암을 여기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끼워 넣는데, 자, 잠깐만요. 자, 요 플라이휠을 살짝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은 요 뒤에 리코일 스타칭 요 줄을 살짝 당기면 요 플라이휠이 돌아요. 돌리시다 보면 요렇게 여기 이렇게 자석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석이 하나 두 개 붙어 있거든요. 이 자석이 얘랑 붙어야 돼요. 근데
굳기 전에 이제 뭔가 끼워 넣어야 되겠죠? 자, 요거 조금 전에 자른 명암, 명암을 요 틈새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틈새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고 빨려 들어가지 않게 명암 살짝 잡고서 자, 자석이 이그니션 코일에 딱 자리하게끔 이렇게 지금 이그니션 코일이 자석에 착 붙었어요. 착 붙었어요. 그럼 여기서 간극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간극 조절 된 거예요. 지금 된 거예요. 요 상태에서 요거 아까 처음에 풀런 볼트 있죠? 요거를 조여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조이지 말고 적당하게 조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을 정도. 너무 세게 조이면 이 볼트 망가지면 답 없어요. 자, 볼트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적당한 힘으로 자 이렇게 조이시면 간극 조절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암을 빼면 되죠. 자, 명암을 빼고 자 이제 간극 조절 끝난 거예요. 점화 코일. 간극 조절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전기가 잘 튀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혹시나 엔진 반응성이 울컥울컥 하진 않는지 시동 테스트 한번 걸어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 이그니션 코일 교체가 다 된 거예요. 아무렇게나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극을 맞춰야 돼요. 미세하게 플라이휠하고 미세하게 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나 오래된 기계라면 이 플라이휠 있는 데를 한번 보시고 오래되면은 막 녹슬어 있을 거예요. 녹슬어 있는 거 좀 닦아내,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이렇게 명암 한 장으로 간극 조절해서 다시 한번 조립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화 코일에서 전기가 아예 안 튄다면 이렇게 극조절을 했는데 아예 안 튄다면 이 점화 코일이 고장났을 가능성이 커요. 점화 코일이 쉽게 고장나는 부품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부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내가 알려드린 대로 용쓰리 채널에서 알려준 대로 따라서 간극조절을 했는데 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점화 코일 고장났을 가능성이 크니까 요거를 교체하시면 돼요. 자,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정보예요. 요런 것들을, 요런 세세한 정보들을 어차피 유튜브든 뭐 블로그든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찾을 수는 있어요. 이런 기술 정보를 찾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인 분들, 이런 기계 수리가 직업이신 분들이 봤을 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자, 그래도 제 용쓰리를 응원해 주시고 제 채널을 많이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정보입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